자, 그 다음에 반응식을 할때이 일곱 가지의 공식만 알고 있다면 98% 이상의 거의 모든 반응식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미리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HO. H랑 O가 결합될 때는 반드시 H2O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HO가 만났을 때왜 H2O 나올까요? H는 1가운수고 줄거 없고 O는 2가운수였죠. H2O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CO 만나면 C 4가운수 4주고 얘는 2가운수 2주면 약분해서 CO2 나온다 그랬고 CS2입니다. 자, CS2인데 왜 2가 오냐면 C는 4가운수니까 얘한테 4를 주고 황은 주기율표에서 마이너스 2가운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황은 여기 있죠. S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얘한테 2를 주게 되겠죠. 약분합니다. 뭐 됩니까? CS2. 이름은 이황화탄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 규칙에는 약간 어긋나는데 왜냐하면 S 황은 마이너스 2이거나 플러스 6이 되고요. O도 똑같은 줄에 있죠. 그래서 SO2의 경우에는 자, S랑 O랑 결합할 경우에는 얘도 2고 얘도 2이거나 얘도 6, 얘도 6이라 할수 있겠죠. 근데 이때 S를 6으로 보고 얘를 2로 본다면 주고받을 때 SEO 6이 됩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SO3라고 하는 황산가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때 같은 족에 있던 SO다 보니까 요거 한 개를 줄인 물질이 나오더라라고 암기해 주세요. 이걸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기율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지만 아황산가스 SO2만큼은 별개로 암기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SO 만나면 SO2 나오더라. 따로 외웁니다. H2S 나오는 이유도 H는 1가운소 줄거 없고 S는 2가운소 2를 주면 H2S 나오겠죠. 황화수소입니다. pH3, H는 플러스 1, P는 마이너스 3. 그래서 3을 주면 pH3. 이건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 차이점이 이렇게 썼으면 읽어줄 때 수소 먼저 읽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반대입니다. 읽어줄 때 인화수소 이렇게 읽습니다. 어디든 예외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역시 얘처럼 별도로 암기를 필요로 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다음에 PO 만나면 O산화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P는 산소보다는 더 주기율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5로 쓰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로 쓰이니까 주고받으면 P 2개, O 5개, O 산화인이 나온다. 자, 이런 원리를 떠나서 7가지를 그냥 단순 암기를 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얘들이 이런 원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연소 반응식. 자, 방금 우리 C하고 여기에 O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C랑 O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뭐 나온다 했습니까? CO 만나면 CO2가 나온다 그랬고. 다음에 HO 만났을 때는 H2O 나오죠. 여기에 C도 있고 H도 있습니다. 둘다 각각 O를
만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HO 만나면 H2O 나오더라. 됐습니까? 우리 방금 봤던 저 반응식의 일곱 가지의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이미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P하고 O가 만납니다. 자, P하고 O 만나면 무조건 P2O 다섯 개 나온다 그랬고, 이 경우는 P가 O를 한번 만나서 P2O 다섯 개 나와야 되고, 한 개 더 있죠. 황도 들어있네요. 자, S가 O를 만납니다. 뭐 나온다? SO2 나온다고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연소 반응식이라는 말은 산소를 이용해서 얘들을 태우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물질은 CO2와 H2가 나왔고, 여기서는 P2O5 나왔고, 여기서는 P2O5와 SO2가 나왔는데, 이런 반응식은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탄소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여기다가도 숫자 2를 곱하면 탄소의 개수는 두 개 되겠죠. 수소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여기에 두 개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2는 4가 되겠네요. 산소의 개수는 뒤에가 더 많아졌죠. 자, 2 곱하기 2는 4. 여기도 2면 4 더하기 2는 6인가요? 여기에 이미 두 개 존재하니까 이 전체를 2를 곱해서 4로 만들어주면 2랑 더해서 6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얘는 P가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되고요. 산소의 경우 5 곱하기 2는 10개라서 여기도 5를 곱해야 2호 10이 되겠죠. P 두 개입니다. 여기도 P 두 개입니다. 황 다섯 개네요. 여기에 5를 곱해주고, 산소의 개수가 여기 5고 여기는 10 개입니까? 2, 5, 10. 10개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15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미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15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7.5를 곱해주면은 개수는 맞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소 반응식을 활용할 때 앞에 봤던 7가지씩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